전화도 꺼져 있고 병원에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. 여기. 야, 저 괜찮다니까. 없어. 너 안 괜찮아. 병원 가. 아, 어떡해. 아, 정말. 아, 무슨 일이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저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요. 넘어졌어? 어디 다쳤는데? 아무것도 안 다쳤어. 머리를 다친 것 같아요. 머리? 내가?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. 정신적으로 공황이 온 건지 아무튼 정상 아니에요. 일단 병원으로 가자. 아 됐어, 나 의사야. 나 괜찮아. 친구분도 의사잖아. 의사 가자는데 가야지. 자, 어퓨. 자, 자, 빨리 가자. 잠깐만. 어머,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? 조용히 쉬면 돼. 머리 아파. 그치, 머리지. 어디부터 쳤어? 뒤통수야, 앞통수야. 어지러워? 그래, 옷을 얼른 갖고 있어.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갇혀 계셨다는 거죠?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. 예. 근데 왜 말 안 했어?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, 몇 번이나. 나 죽어가는 얼굴이었는데. 뜨거운 피해 환자입니다. 다 맞고 가. 꼬박 48시간을 아무것도 못 먹고 갇혀 있었으면서. 장미 씨 아니었음 너 그대로 영역 못 나왔을 수도 있어. 나도 장미 씨가 말해줘서 왔던 거고. 어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보지. 나 갈래. 아 잠깐만. 가족들 보고 가지. 도착하실 때 다 됐는데. 아니 어떻게 알고? 아까 할머니께 전화 드렸거든. 난 또 많이 다친 줄 알고. 가족들도 알고 지내는. 그게. 양쪽 집에 다 인사드렸거든. 그만 가봐야지. 입 풀린 거 보니까 진짜 괜찮나 보네. 알았다, 간다, 가. 넌 있고. 미안했다, 고마웠고. 늦었는데 그만 들어가 봐. 안 그래도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는데. 먼저 들어갈게, 그럼. 기타 잘 부탁해요. 네. 집에 다 인사드렸거든. 아이고, 조심하세요. 아이고, 유치하게 질투 유발 작전? 그런 거 아니야. 어머니가 보시면 괜히 골치 아파져서 그래.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? 그러니까 문제지. 아. 타요. 주장미 씨하고 꽤 가까워 보이던데 어떤 사이예요? 주장미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. 왜 이렇게 다들 관심임한테.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. 내가 관심 있는 건 공기태예요. 기태 형님? 기태하고 주장미 씨 양쪽 집에 인사도 드렸다 하더라고요. 그럴 리가. 내 느낌도 그래요. 기태가 진심일 리 없으니까. 내 느낌은 반대인데. 기태 형님은 오히려 진심인 것 같던데. 기태 형님 혼자 안 달래고 주장미는 영식 흥동한 느낌. 뭐고야. 내가 옆에서 매력 발산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. 둘이 정말 무슨 사이인지 알아봐 줄래요? 느낌 말고 팩트. 내가 왜요? 어차피 얼음씬 지금 주장미 씨랑 서로 알아가는 중 아니에요?
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잖아요. 주장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겠네.